나로 생각하고 어떤 공간에서 뛰는가 할지에는 처음에는 그 목표가 떠올랐습니다. 몇 년 전에 포대학에서 극강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. 그 공간의 인상이 깊었습니다. 일제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그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역사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 흔적들이 아직 그 정서적으로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찍어볼 생각? 그래서 제가 그 해임 씨와는 저 경주 후에는 뭐 자주 만났습니다. 뭐 요즘에도 자주 만나고 뭐 해일 씨도 술 좋아하고 저도 술 좋아하니까 뭐 술 친구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서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둘이 같이 목포에 갔댔습니다. 여기서 보고 하나 찍어보자 하다가 그 안에 시나리오의 민박집을 못 찾았습니다. 못 찾고 그러면 그 식민지 시대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는 공간이 또 있는가 하고 군산에 갔습니다. 그때 처음입니다.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일제 시대에 건물들이 남아 있는 게 부산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 공간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. 너무 부드러움은 뭐 사랑과 뭐 관계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소리 씨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또 거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겠는가? 그래서 좀 같이 그러면 거기서 한번 찍어보자. 그래서 그 영화를 하여튼 뭐 제 영화에 그래도 제일 부드럽게 찍지 않았겠는가, 제일 사랑과 제일 가깝지 않았겠는가, 예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것도 두 분의 덕분입니다.